안녕하십니까. 스타트시스 코리아의 장신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3D 프린터는 이제 산업 분야 곳곳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제조업에서는 3D 프린터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FDM의 고성능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구매하고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다 제조된 것이죠. 이 제조업에서는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좋은 파트에 대한 압박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마진은 늘 상승시켜야 하고, 마진은 지키면서 사용자를 위한 품질도 향상시켜야 하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품 불량률도 감소시켜야 하고, 제조 프로세스를 향상시켜서 생산 능률을 올리고, 특히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까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제조 현장에 가보시면 다양한 제조 도구들이 있는데요. 지그, 히트처, 인덕션 몰드, 안전 도구들, 툴 바드 등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파트들을 3D 프린팅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생산 조립 라인의 다양한 장치들, 근로자들을 위한 도구들, QC팀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장치들, 그리고 포장 및 운반에 사용되는 여러 물건들 모두 3D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품질 관리 파트에서는 검사 및 품질 관리 프로세스, 특수 장비 또는 측정 장비를 보조하는 공구들. 조립 파트에서는 작업자가 조립 중에 부품을 정렬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들. 포장 및 운반 쪽에서는 설비 내 또는 운송 중에 부품 이동을 할수 있게 설계된 도구들.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돕고 생산 환경의 인체 공학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수 공구들, 제조 공정에 사용된 장비와 관련된 부품 및 도구까지 3D 프린팅을 하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제조업의 다양한 고민거리들을 좀더 덜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그와 히트처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그와 고정구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그는 부품을 정확하게 설치하여 고정하고 칼날 또는 공구를 강제적으로 안내하게 하는 설치부의 일종인데요. 사용되는 가공기의 명칭을 붙여서 보링 지그, 밀링 지그 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정부는 가공 작업 또는 다른 공정 중에 고정된 위치에서 가공물을 위치시키고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지그와 고정부를 3D 프린팅으로 적용하여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우선 각 형태에 맞는 지그와 고정부를 만드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파일만 있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지그와 고정부들을 출력해서 사용하면 되니, 재고들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보관에 비는 비용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메탈 파트보다 훨씬 가볍고 안전해서 근로자들의 편의까지도 더욱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실제 제조 라인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아래 설명에 링크된 향상된 제조 공정 지그와 고정구라는 영상을 통해서 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 파트는 제조 라인에서의 다양한 도구뿐만 아니라 툴링 및 최종 부품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스타카시스는 어떠한 솔루션으로 제조업 분야의 고민거리를 해결하고 또 혁신을 이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3D 프린팅 플랫폼에서 생산 현장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프린팅된 생산 부품은 이제 항공기 및 발사체로 날고 있었고요. 수많은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한 업계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스트라타시스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가장 엄격한 제조 환경에 있는 항공기 제조사와 같이 까다로운 고객과 협력하는 것은 우리의 기술 개발을 프로덕션 파트의 성능, 제조 프로세스의 반복성, 그리고 1000개 이상의 파트를 담을 수 있는 재료 공급 체인의 추적성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항공기 제작 회사인 에어버스는 A350XWB 항공기 제작에 전통적인 제조 방식 대신 1000개 이상의 FDM 부품 프린팅을 사용했는데요. 에어버스의 경우는 부품의 정시 배송, 구매될 비행 비율의 향상, 항공기용 경량 생산 파트의 인증에 니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스스 900NC와 울텐 908호 지르 사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울텐 908호 지르는 항공기 부품의 FST, 즉 화염, 연기 및 독성 준수와 높은 강도대의 중량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강하고 가벼운 부품을 생산하면서 제조 비용과 생산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잉과 락히드마틴이 합작하여 만든 기업인 ULA도 스트라타시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ULA의 경우도 저비용 생산 툴링을 개발하고 알파스 V와 델타 포켓의 비행기 하드웨어의 제조 비용을 절감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포트스 900 3D 프린터와 울텐 908호 재료를 Environment Control System, 덕트 시스템의 기존 로켓 설계에 적용을 해서 생산 비용의 57%를 줄이고 ECS 어셈블리를 140개에서 16개의 부품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에 있는 맞춤 제작 휠체어 회사의 경우인데요. 이 회사는 맞춤 제작 제품을 위해서 디자인의 자유로움과 비용 효율이 매우 필요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FN 라일론 12CF를 사용해서 파트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FDM 기술로 디자인의 제한 없이 부품을 설계할 수가 있었고요. 나일론 12CF의 뛰어난 재료의 기계적 특성 덕분에 모든 프로토타입부터 최종 사용자 파트까지 모든 공정에서 활용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케이스를 보시면 3D 프린팅 파트를 제조 공정에 적용하거나 최종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적절한 재료였습니다. FDM 재료는 기본적으로 사출 소년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열 가속성 플라스틱이라서 폴리셋과 비교해서 더욱 뛰어난 기계적 물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포트스 제조 시스템의 특수 인증 포장 용기에 담겨져 있고요. 시스템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재료의 종류와 색상이 다릅니다. 이 중에서 제조업 고객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울텐 패밀리와 나일론 패밀리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3가지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스트라타시스의 나일론 패밀리 재료입니다. 플라스틱 분야에서 보면 나일론 계열의 폴리머는 전통 제조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열 가속성 플라스틱 중의 하나입니다. 엔지니어링 등급이라서 기계적 물성이 뛰어나고요. 따라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스트라타시스의 FDM 재료 중에서도 강도와 인성의 최상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먼저 FDM 나일론 12의 경우 다른 접층 제조 기술의 재료에 비해서 차단 신장률이 우수하고 내 필요성이 100에서 300%까지 우수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탁월해서 전통 제조 분야에서 인기가 많은 재료인데요. 어느 정도의 연신율과 충격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프린팅 파트를 잡아당기고 구부려도 파트에 손상이 없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굉장히 유연하게 구부리고 했다 적었다를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나일론 12로 만든 공모양 파트인데요. 바닥에 튕겨도 부서지거나 하지 않고 진작분처럼 잘 튀겨나가는 그런 테스트를 했는데 진작분처럼 잘 튀기는 것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FDM 프린팅을 위해 특별히 조합된 나일론 6입니다. 강성과 인성이 결합된 FDM의 고성능 재료인데요. 오래 버텨야 하고 엄격한 기능 테스트를 견딜 수 있는 파트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FDM 나일론 12CF는 모든 스트라타시스 FDM 재료 중에 가장 높은 강도와 뛰어난 중량 대비 강성을 제공하는 재료인데요. 카본 섬유 조각이 약 35%에 포함되어 있는 재료이고요. 독특한 강성과 강도로 고정장치, 지그, 그 다음에 일부 생산 부품에서 금속 부품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파트를 출력하실 수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활용이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울텐 패밀리인데요.
폴리에틸리니즈라는 화학용으로 알려져 있는 재료죠. 먼저 이 울텐지름은 싸직에서 제조가 되었고요. 항공기 인테리어에 널리 사용되는 강력하고 가벼운 난연성 열 가습성 재료입니다. FSG, 즉 화염, 연기 및 적성에 대한 등급을 가진 재료이고요. 하트레벨에서 일관적인 품질 및 재료 특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앞서 보셨던 에어버스, ULA, 그리고 보잉, 록히드 마틴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공 모듈 인증 재료의 경우는 관련 서류들을 모두 포함해서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울텐 908 재료는 견고하고 가볍고 난연성이 우수한 열 가습성 수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항공 인증 재료와 기계적 특성은 모두 동일합니다. 다음은 울텐 1010 재료입니다. 이 재료는 내열성, 내화학성, 그리고 인장강도가 굉장히 뛰어난 재료인데요. ISO 10993, 그리고 USP 클래스 6의 생체 적합성 인증을 받았고요. 따라서 의료용 조끼들도 제작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SF 51의 식품 접촉 인증을 받아서 음식 패키지나 식품 관련 포장재 등의 제조 산업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총 5가지 재료에 대한 기계적 묘사치를 간략하게 비교해 보시면 어떤 재료가 어떤 강점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강점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가장 필요한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재료에 대한 개별 데이터 시트는 스타터시스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을 활용할 때 프린팅 기술뿐만 아니라 적합한 재료의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제조업에서는 재료 개별의 특성이 더욱 중요한데요. 그래야지 가지고 계신 장비를 100% 활용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도 더욱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용 중에 재료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